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또 너무 아름다운 청중들과 너무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제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궁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펴놓고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전에는 그냥 제가 삶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고 이런저런 마음의 생각들이 있지만 성경을 펴놓고 단에 서면 다른 생각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성경 말씀만 내 마음에 막 살아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렇지 성경 말씀이 이런 마음에 자리를 잡을 때 사람들은 막 할수 있는 힘이 일어나고요. 그막 어디서 얻을 수 없는 그 편함과 그리고 막 기쁨 그리고 감사 그런 게 마음속에서 우러나요. 저는 한번 제가 그 다큐멘터리에서 페니실링에 대한 것을 자세히 한번 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항생제, 뭐 테라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 뭐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항생제가 있는데 이게 만들어진 것이 지금부터 한 70년쯤 전에, 70년 좀더 됐지요, 한 1942년 이제 그 정도에 이제 거의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보다 훨씬 전에. 아프리카에서는 사람들이 그 상처가 났을 때에 썩은 나무 껍질을 그 위에 덮었어요. 그왜 그러냐 물어보면 사람들이 그거 잘 모르는데 상처가 났을 때 썩은 나무 껍질을 덮으면 상처가 잘 낫는다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상처가 났는데 썩은 나무 껍질을 대면 상처가 잘 나아서 연구하다가 연구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연구가 시작한 것이 1940년도 경그 정도 이제 시기에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썩은 나무 껍질을 상처에 덮는다고 상처가 잘 나는 이유가 뭐냐? 썩은 나무 껍질에는 그 푸른 곰팡이가 병균을 억제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깊이 연구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독일이
전쟁터에 수많은 사람이 상처가 나고 병이 들 죽어가고 있는데 이 페니실린을 연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걸 막 뺏으려고 하고 막 그런 아주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어요. 이제 사람들이 페니실린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제 이걸 임상실험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한 번도 페니실린을 몸에 써보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사람에게 뭐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기 때문에 실험하기가 쉽지 않는 거죠. 제일 처음에 이제 아주 그 염증으로 죽어가는 소년에게 이 페니실린을 이제 주입을 했어요. 그 소년이 막 그 페니실린이 들어가고 난 뒤에 상당히 좋아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부모들이 막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아이가 좀 좋아지다가 막 죽으니까 너무너무 슬퍼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 어린 아이가 그 소년이 죽은 그 병 원인을 잡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의 부검을 해야 하는데 아이의 부검 부모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부모들이 막 슬픔에 젖어 있는데 아이 부검할 그 이야기가 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연구진들이 가서 부모님한테 위로로 하고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 페니실린이 그 아이에게 해를 주지 않았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그래서 이거는 부검을 해야 아이의 사인을 밝혀내야 그래야 이게 해로운지 그걸 알 수가 있다고. 막 그들이 간곡하게 사정을 해서 부모한테 부검해도 좋다는 그 승낙을 받아냈어요. 부검해봤는데 다행히 이 아이는 페니실린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고 혈관이 터져서 죽었다는 사인이 발견되면서 연구가 너무너무 빠르게 진행이 돼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실험을 했는데 실험한 대상자는 남자 어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막 그 이제 그 세균에 의해서 막 죽어가고 있는데 페니실린을 이제 몸에 주입하면서 날마다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페니실린이 바닥에 난 거예요. 많이 모아가지고 이제 했으면 좋은데 요즘은 그 흔한 뭐 만신 가는 게 그때 영문이 처음 접었어. 그래 어느 날 그 사람이 점점 좋아져 가는데 페니실린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 환자 오줌을 받았어요. 오줌을 받아가지고 병에다 넣어서 가방에 넣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병원에서 막 연구실까지 달려왔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오줌을 속에서 다시 페니실린을 다시 뽑아냈어요. 뽑아내 가서 놔주고 오줌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계속 했었어요. 어느 시점에 들어 환자가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소변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페니실린을 다시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환자도 죽었어요. 페니실린이 사람의 몸에 세균에 치료하는 데 상당히 좋은 건 알았는데 그 이제 그 임사는 그랬더니 너무너무 힘들었고 열악한 가운데서 시작이 됐어요. 그다음 이제 그때 독일이 전쟁에 쳐들어온다 그러면 막 페니실린을 숨겨야 하니까 사이렌이 울면 막 페니실린을 전부 의사들 그 연구원 옷에다 발라가지고 막 다 없애버리고 막 방공에 들어 숨고 이제 막 그러면서 연구가 돼서 어느 날 말하는 페니실린 항생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보면은 다리를 끊은 아이들이 참 많아요. 팔을 끊은 아이들이 참 많아요. 너 왜 다리를 끊게 됐냐고 물어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길 가다가 어떤 가시에 찔려서 다리에 상처가 났다고. 근데 그걸 치료하지 말고 그냥 두니까 점점 다리가 썩어들으면 결국 다리를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 항생제, 테라마이신, 뭐 테트라사이클린 이런 테라마이신 하나 주사 맞거나 먹으면 금방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요즘 이제 수술하는 수술방에서 물론 여러분 수술은 모든 기기를 소독을 하고 수술방에서 멸군실에서 수술합니다만은 그러나 만일에 대해 사람의 몸을 수술하거나 그게 세균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완벽한 수술방이 안 갖춰준 이제 상태 수술하면은 수술하고 난 데 제일 먼저 처방이 진통제하고 항생제를 줘요. 그래서 세균을 제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항생제가 너무 많아가 많이 먹어서 항생제 남용해서 몸에 부작용이 일어나 그럴 정도로 많은 사람이 항생제를 쓰게 됐고 모르긴 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도 항생제 거의 다 한 번은 먹거나 주사 맞으면 어떤 사람 뭐 거의 항생제 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페니실린 이걸 만들기 전에는 그냥 속에 염증이 생기고 병균이 생기면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죽어야 했어요. 위에 염증이 생기거나 간에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다른 데 염증이 그냥 죽어야 했어요. 근데 페니실린이 만들어진 이후로 그냥 항생제 몇 개 먹으면 항생 몇 개 먹으면 쉽게 몸 안에 있는 세균을 제할 수 얼마나 편리한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막 요즘은 많이 발달이 돼서 병에 따라서 옛날에 항생제 하나였는데 뭐 어떤 균에는 어떤 항생제, 어떤 균에는 어떤 항생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우리가 굉장히 건강에 좋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페니실린이 없었다면 여기 죽었을 분들도 참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페니실린이 없었더라면 다리를 끊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병균 하나 이기지 못해 죽었을 사람도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병을 치료하는데 몸의 병을 치료하는 건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마음이 병들었을 때 이건 마음의 육체가 병들어 이거는 보면 뭐 폐, 결핵이다 아니면 간염이다 아니면 뭐 위궤양이다 그런 많은 그 이제 병의 종류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폐, 결핵은 어떤 약을 어떻게 먹으면 치료가 되고 그걸 해요. 여러분들 일단 병원에 가면 의사가 제일 먼저 피를 뽑아갑니다. 피를 많이 뽑아가지고 가요. 병원에 가면. 그러면 피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병리실에서 피 속에 들어있는 이제 세균들을 뽑아내요. 세균들을 뽑아가지고 그 세균을 길러요. 길러서 시험관에다 넣어놓고 항생제를 투여해. 이 약도 넣어보고 이쪽엔 저 다른 약 넣고 다른 약 거기에서 세균이 제일 잘 듣는, 잘 죽는 약을 가지고 이제 환자에게 투여하는 이 원칙이 치료하는 방법이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딱 피를 뽑아 백혈구를 세아리면
몸에 염증이 있을 땐 백혈구수가 막 증가하기 때문에 보지 않아도 어떤 염증이 있다는 걸 알고 무슨 병균인가 뽑아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병의 이름이 뭐 장티푸스, 말라리아, 그 다음에 뭐 간염, 안에 위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병이 있고 의사는 그 병에 따라 처방을 하고 거의 대부분 항생제 처방으로 대부분 사람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세계도 똑같아요. 사람이 여러분 열이 난다고 똑같은 병이 아니고 어떤 사람 말라리아로 열이 나고 어떤 사람 장티푸스로 열이 나고 어떤 사람 감기로 열이 나고 다 달라요. 병이 다 달라요. 사람의 마음도 굉장히 많은 병이 있고 잘못된 게 있고 어그러진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대전에 살 때 우리 자매님 집에 신방을 갔어요. 자매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모처럼 있는데 좀 와주시면 제 남편하고 좀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 남편이 박사님이에요. 제가 갔어요. 안녕하십니까? 예. 깜짝 목사님 혼자 오셨습니까? 예, 혼자 왔습니다. 누구 안 데리고 왔죠? 안 데리고 왔습니다. 혹시 뒤따라온 사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목사님, 청와대에서 매일 나를 감시합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낯선 차가 마당에 서 있습니다. 아파트 마당에 낯선 차 얼마나 서 있어요? 근데 나를 감시하기 위해서 차들이 바뀝니다. 바뀌어가면서 나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듣질 않아요. 누군가가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초조하고 불안해가지고 목사님 앞으로 올 때는 꼭 혼자 오십시오. 누구 데리고 오지 마십시오. 누구 데리고 왔죠? 뒤에 숨어있죠? 불안해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녀들이 목사님 우리 아버지 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나이 70인데 자기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섭지요. 무서워요. 목사님 증거가 있는데 가십니까? 무슨 증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야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아내를 불신하고 의심하고 남편 의심하고 그거 이만저만한 어려움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제가 만났는데 세 번 자살을 실패한 아가씨였어요. 엄마 아빠가 이 아가씨가 어릴 때 이혼을 했어요. 어머니 이혼하자마자 먼 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소식도 없고 주소도 없이 갔어요. 이 딸아이는 틈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를 너무 그리워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너무 미워해요. 자기는 사랑하시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어머니 그립다는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어머니 정말 보고 싶다는 마음 표정을 못 짓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가씨는 자기 방에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울고 했어. 그러면서 이 아가씨가 자랐어요. 다 큰 아가씨가 된 거예요. 결혼할 나이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아가씨는 혼자 늘 고독하게 친구도 없이 방에서 독방에서 문을 잠그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인생에 행복한 날이 오겠나? 내 인생에 즐거운 날이 오겠나? 내 인생에 기쁜 날이 오겠나? 막 생각 안 돼.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생애 속에 기쁨이나 행복이나 즐거움이 없을 것 같아. 그럴 바에야 죽는 게 낫겠다. 자살을 두 번이나 시도했는데 그때마다 실패를 했어. 그리고 이제 한 몇 년이 흘렀는데 아버지가 안심할 즈음에 세 번째 야가시가 자살을 시도했어. 아침에 아버지가 출근하자마자 자살을 시도했어. 다행히 아버지가 그날 서류를 잊어버려가지고 그걸 차 다시 돌아왔는데 딸이 또 이제 자살을 시도하고 아버지가 막 살렸는데 세 번째 자살을 시도하는 딸을 살리긴 했지만 아버지 마음에 내가 이러다가 내 딸을 잃겠구나. 내가 이러다가 내 딸을 잃겠구나. 너무너무 슬펐어. 어느 날 아버지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 딸을 도와주십시오. 제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그 아파트에 갔습니다. 그 따님이 내가 온 걸 알고 아내 방에다 문을 걸어 잠가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딸의 방문 앞에 가서 애원을 했습니다. 예, 아빠 소원이야. 제발 문을 열어줘. 박 목사님 바쁘신 분이야. 30분 동안 저 밖에 기다렸는데 30분 뒤에 문을 열리고 그 아가씨하고 마주 앉게 됐습니다. 뭐 연희 아가씨와 똑같은데 문제는 사람을 향해 마음을 탁 닫고 있어서 이 아가씨의 마음이 다른 누구하고 마음의 흐름을 전혀 가져보지 못했어요. 자기라고 하는 그 속에서만 살아왔어요. 자기가 기쁘면 기쁘고 자기가 슬프면 슬프고 자기가 옳으면 옳고 자기가 틀리면 틀리고. 여러분, 우리 사람이란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마음이란 걸 만드셨어요. 마음이란 걸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마음이 서로 흐를 때 마음이 내가 마음을 열고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고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면 서로 마음을 느끼게 돼요. 그럼 지구 위에 수십억의 사람이 살고 있지만 한 사람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마음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알고 마음을 열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다가 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상대방의 마음의 맛을 느끼게 돼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다 마음의 제각기 맛이 있어요. 과일이 사과 맛 다르고 수박 맛 다르고 포도 맛 다르고 오늘 서울에서 이제 내려오다가 선산 휴게소 들렸어요. 그게 이제 수박이 큰 게 하나 있었어요.
얼마냐고 3만 7천이라고 그래요. 죄송하지만 저는 수박이 3만 7천이 비싼 건지 싼 건지 그걸 몰라요. 한 번도 안 사봐서. 비쌉니까 쌉니까? 비싸요? 예. 그 옆에 거의 비싼데 이거는 좀 2만 7천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내가 비싸다고 하는 걸 느낀 것 같아요. 2만 7천. 제가 전에 김천에 수양관에 가다 보니까 추럭에서 수박을 파는데 큰 건데 8천원씩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비싼 거 그래서 살라다가 안 사고 그냥 왔어요. 안 사도 김동선 목사님 저녁 줄 것 같아서. 과일은 수박은 수박 맛이 있고 사과는 사과 맛이 있고 배는 배 맛이 있고 복숭아는 복숭아 맛이 있듯이 사람을 만나서 마음을 열고 사람과 마음이 흐르다 보면 사람의 맛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저는 제 아내하고 43년을 살았어요. 제 아내가 뭐 잘났거나 착하거나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쁘다는 얘기도 아니고 아내 이야기는 참 애매한데 그러나 제 아내에게서 느낄 수 있는 맛은 세상에 어느 누구에도 제 아내가 가진 그 맛은 없어. 제 아내만이 가진 맛이 있어요. 제 딸이 있습니다. 제 딸이 원래 42살인데 이번에 서울의 집회에 취재화로 러시아에서 막 급히 왔어요. 막 그때 바빠서 못 온 줄 아는데 토요일에 왔길래 말도 안 하고 와가지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어제 이제 예배 중에 지 딱 마치고 바로 또 러시아로 갔어요. 대구에 넘어오고 싶었는데 못 왔죠. 부부 막 둘이만 살다가 딸이 오니까 얼마나 반가운데 가니까 허전한 거예요. 여보, 우리 은숙이 정신 먹여보냈어? 아, 먹여보냈. 어디서 먹였냐고. 그 식당의 한쪽 구석에서 뭐 차례 먹여줬다고. 제 아내 공항까지 갔다 왔어요. 아, 잘 갔는가. 제 딸은 지구 위에서 제 딸만이 가진 맛이 있어요. 제 아내 맛, 제 딸 맛, 물론 제 아내 뭐 뜯어먹어보고 맛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 아들도 그렇고 제 손자도 그렇고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만이 가진 하나님이 주신 맛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에 부부가 살아도 아내의 참맛을 모르면 아내 가치를 몰라요. 남편의 참맛을 모르면 정확히 남편을 평가를 못해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그 가진 사람의 맛을 느끼면 한 번씩 들은 그 맛이 그리운 거예요. 내 딸에게 느낄 수 있는 그 맛, 내 아내에게 느낄 수 있는 맛, 내 아들에게 느낄 수 있는 그 맛, 내 손자에게 느낄 수 있는 그 맛. 미국에 손자들이 4명이나 있어요. 요즘 그 페이스타이밍 그게 좋아가지고 돈도 안 드리고 이제 얼굴 봐가면서 전화하잖아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포크레인 사주세요. 그래서 제가 뭐 물건 사 다닐 틈에 여보 이번에 애 그 장난감 포크레인 사가에 가세요. 장난감에 포크레인 사가에 갔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작년 이맘때
미국 한 6월달 중순 되면 방학이 되는데 애들이 막 방학 되면 한국 오고 싶어 막 그래요. 한국 와라 갔더니 할아버지 포크레인 태워주세요. 포크레인 태워주세요. 그래 태워줄게 그랬어요. 애들은 아무 생각 없이 태워줄게 그러는데 애들이 오는 날이 가까운데 포크레인 어떻게 태워주지? 그걸 우리 교회 한쪽 구석에 보니까 일공 큰 포크레인 하나 놓여 있어요. 그래, 형제 뭐 이건 누구 거냐고 그러니까 아 우리 교회 거라고. 기름 들어있냐고 들어있습니다. 열쇠 있냐고 열쇠 있다고. 제가 이제 시동 걸어가지고 한번 딱 해서 바가지에 딱 올려가지고 한번 빙 올려봤어요. 아 애들이 오면 한번 태워줘야겠다. 애들 셋을 조만한 포크레인 그 바가지에다 넣었어요. 녹이 있어서 옷에 막 녹도 묻고 그런데 그러니 한 바퀴 빙 돌렸어요. 그러니 싹 위로 올라가요. 막 돌렸어요. 좀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막. 그래 교육을 시켜뒀는데 애들이 막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용인 저 뭐야 에버랜드 가자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 포크레인 30분이면 끝나는데 그거 하면 한나절 걸리는데 정말 이제 막 그래서 애들이 너무너무 행복. 박영주 목사가 우리 집 왔는데 그 막내가 있어요. 선진이라고. 그게 처음에 올 때 이제 막 걷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기어 다니는데 처음에 이제 박영주 목사 우리 집에 같이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예쁜 거예요. 할애비가 되면 그런 것 같아요. 집에 당치 안 가는 정신머리 입으러 집에 가요. 그거 보고 싶어서. 세상에 뭐 꽃, 그림 아무 필요 없어요. 손자가 이제 이건 늙어봐야 인생을 알고 손자를 봐야 아직 이제 김동선 목사님 이제 좀 손자 와가지고 뭐 가는데 아직 손녀 하나 가지고 아직 짠. 우리 수준에 이르려면 사람들하고 느끼는 마음의 기쁨. 사람에게서 얻는 마음의 행복, 사람에게서 얻는 마음의 즐거움.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세계를 몰라서 그걸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요. 저희들이 아이와이프란 걸 하면서 대학 선다라고 많이 이렇게 시간을 갔는데 현재 한국의 이혼율이 한 30%가 넘었었어요. 그 대학생들 가운데 30%가 이혼한 부모들이 이혼한 학생들이에요. 막 꽃같이 자라나는 그 학생들. 젊음이란 그 자체가 아름답잖아요. 제가 저는 늙어서 암만 꾸며도 젊어지지 않잖아요. 그 학생들 젊었다는 그 생각 이야기해보면 막 톡톡 튀는 발상들 막 그게 막 딱 매력적이고 너무 좋아요. 젊은 대학생으로 사귀면. 근데 그 젊은 꽃같은 남학생 꽃같은 여학생이 부모가 이혼을 해서 그 아름다운 마음 속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걸 느낄 때 참 저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혼을 하는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 여러분 사람들이 몸의 병은 이제 피를 뽑아가지고 세균을 끄집어내서 현미경으로 보고 배양해가지고 이 세균의 성격은 이렇고 여기는 어떤 부분이 약해서 그 부분을 공격하면 잘 죽고 그래서 사람들이 병을 치료하는데 마음의 세계는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이잖아요. 마음은
바이러스가 적어도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고 전자현미경 보이는데 마음의 세계는 현미경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병이 생겼는지, 마음을 다듬으면 어떻게 되는지, 왜 우울증에 걸리는지, 왜 불면증이 오는지, 왜 남을 의심하는지, 왜 내 마음에 막 절망이 오는지, 왜 고통스러워야 하는지, 왜 자살하고 싶은지, 왜 남을 멸시하는지, 왜 싸우는지, 이게 전부 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정말 아프리카의 정글에 사는 사람들은 의술의 혜택을 못 입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 갈 때마다 막 아이들을 보면은 우리 그 그라시아스 합창단에 더글러스라고 하는 형제가 있어요. 이 형제는 아직까지 지구 위에서 이 형제 같은 그 베이스 음을 가진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아주 사람들이 노래를 할 때 어떤 주파수 높은 데서 하다가 낮으면 점점 낮으면 어디까지 소리를 내는데 더 낮은 소리를 못 내. 이 형제는 아주 우리가 상상할 낮은 음을 소리로 오 하고 내요. 저도 그래도 되면 저도 베이스 하죠. 이게 손이 이렇게 됐어요. 너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어릴 때 친척 집에 갔는데 불이 났대요. 그래서 손이 불에 탔대요. 그러니까 병원 안 가니까 부모는 그냥 손을 둔 거예요. 이 손이 이렇게 됐는데 내가 손을 만져도 손가락에 다 있어요. 정말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마취약을 가지고 마취를 해가지고 손가락 면도칼을 다 끊어주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벌러지게.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좋은 병원이 있으니까 한양대학병원에 데리고 왔어요. 성형외과에서 보더니 아 이거 수술해보면 될 만할 거다고. 그래서 우리가 좀 기대를 가졌어요. 그래 경비는 어느 정도 좀 나겠느냐고 하니까 한 2,800만 원쯤 하면 수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우리가 너무 기뻤어요. 근데 어느 날 성형외과 의사가 정형외과 한번 보여줘야 할 것 같다고. 아, 왜 그러냐고. 난 정형외과 잘 모르니까 정형외과 의사 한번 보여줘. 정형외과 딱 그들도 보잖아. 안 된다고. 왜 안 되냐고. 23년 동안 굳어있던 이 손가락이 떼놓는다고 펴지진 않는데 안 펴지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그래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냥 나왔어요. 그때 처음에 불에 탔을 때 펴만 줘도 되는데 가죽이 오그라들면서 손이 자연히 이렇게 됐는데 그냥 놔둬서 다른 아무 펴주기만 해도 손에 화상을 좀 화상만 나오면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었어. 그래서 우리 교회 의사 세 분을 막 제가 설득했다 그럴까요? 꼬셨다 할까요? 아프리카 가자고 막 권했어요. 개업하는 의사들이 뭐 한 주 여럿씩 병원을 비우면 병원 망할 줄 알고 안 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권했어요. 세 사람이 아프리카에 갔다 온 뒤에 해마다 가는 거예요. 해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저는 IT에 갔을 때 소아과 의사라고 박진웅 원장이라고 거제 아동병 소아과 의사인데 IT 가더니 그날 밤에 저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여기 안 왔으면 다섯 명의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날 이 의사 선생님이 환자 어린 아이가 왔는데
엄마는 얘가 무슨 병인지 왜 그런지 전혀 모르고 있다 안고 있다 왔는데 다섯 명이 폐렴 환자를 발견한 거예요. 폐렴은 금방 죽는다고 그러더라고. 며칠 안 돼서. 근데 금방 조그만 치료만 해도 금방 낫는데 자기가 의사로 한평생 살아왔지만 내가 작은 약을 매달려 가지고 죽어가는 아이를 다섯 명이나 살렸다고 막 울더라고요. 울어요. 진짜 여러분 그런 데 가보면 그냥 약 하나 먹으면 살 건데 하고 뜰 때는 의사들도 안타깝고 제가 잘 아는 외과 과장 한 분은 수술하기 시작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막 수술해야 할 병인데 자기가 그게 아니면 수술할 데가 없으니까 새벽 2시, 3시까지 수술했어요한 분은 나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잘못을 많이 했지요. 이분이 담배를 못 끊었는데 담배를 피우는 분인데 막 수술하다가 변소갈 틈 한 5분이 들어간대요. 아마 화장실이 막 질퍽질퍽하고 아프리카 화장실 그런데 그 앉아가지고 담배 한 대 피우면 그렇게 맛이 좋다 그러면서 환자들이 올 때마다 이 사람 내가 수술 안 해주면 한 병도 수술 못할 건데 그렇게 이제 치료를 해가지고 좋아지는 거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작년엔 케냐에서 하다가 그 뭡니까? 폐 수술했는데 진통제가 떨어졌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 막 케냐 종합병원에 가서 막 진통제 구하려고 막 뛰다니 그랬는데 누가 아는 분들이 소개해 줘서 종합병 진통제 간신히 그 사람을 살렸어. 그래 막 너무 의사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알고 성경은 안 뒤에 사람들의 마음의 세계를 둘러봤어요. 근데 성경에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상세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IYF라는 단체 2001년에 시작을 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청소년 단체가 됐고 IYF라는 단체가 전 세계에서 많은 대학생들을 해마다 해마다 많이 바꾸어지거든요. 지난번 제가 태국에서 캠프할 때 인도에서 대학교 총장님이 한 15분쯤 왔었어요. 우리 캠프에 참석했어요. 이분들이 시간 시간마다 학생들이 변하는 걸 보고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원래 또 자기 학교에 가서 캠프에 다니고 제가 두 개 학교에 가서 캠프에 약속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살아서 그렇지 마음을 좀 생각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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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보면 우리가 마음을 알면 인생이 정말 달라져요. 한번 저희들 교회에 40대 중반의 부인이 왔어요. 그래서 그 부인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우리 교회 와서 제 사함을 받고 막 기뻐했어요. 근데 제가 그 부인에게 이제 대화는 그 부인이 뭐냐면 자기는 2년 전에 이혼을 했대요. 그리고 왜 이혼했냐 이렇게 남편하고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난 성격 안 맞아 이혼한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성격 안 맞으면 이혼하느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요. 그 사람하고 살아봐요. 진절머리가 나요. 미칠 것 같아.
왜 아내 왜 당신 남편하고 사느냐고. 우리 식구도 많은데. 그럼 물어봤어요. 자매 집에 텔레비전이 있어요? 있죠. 텔레비전 사 소리가 막 크게 나면 갖다 떼다 버려요. 조절해요. 그거야 조절을 리모컨 가지고요. 아 참 그러면 되겠네 막. 에어컨 사가 이거 틀어보니까 막 에어컨 너무 추워서 벌벌 떨면 떼다 버려요. 조절해요. 그 조절하죠. 내가 자매님한테 얘기했어요. 텔레비전이나 에어컨 이런 기계들은 굉장히 싸구려지요. 우리 인간의 몸의 마음의 생각에 비하면. 싸구려 텔레비전이나 에어컨도 리모컨 가지고 조절하는 장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텔레비전보다 천배, 만배 잘 만들었잖아. 그렇죠? 에어컨보다 천배 잘 만들었어. 수만배 잘 만들었어. 오늘 오후에 저녁에 최수연 자매 와가지고 체온 전에 32도밖에 오늘 김동선 목사님 집에 고물 체온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아마도 작동이 안 돼. 이래 만지고 저래 만지고 배터리도 그래도 작동이 돼가지고 체온을 재보니까 37.6도거든. 아, 우리 너무 기뻤어. 너무 기뻤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만일에 아내하고 나하고 결혼해서 살면 아내하고 마음을 맞추게 좋은 술이 조금씩 조절하면 되고 그런데 그런 기능을 모르니까 넌 내한테 맞춰 내 마음대로 해 자기 마음대로 말려 조절하는 그런 장치를 모르니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마음의 세계를 이렇게 잘 기록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잘 기록해놓고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이 있을까? 너무너무 신비해요. 그래서 제가 마인드 강의 책을 내고 세계 여러 나라 이제 교육부에서 이 마인드 강의도 깜짝 놀래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여러 나라에 학교 교과서로 교재로 지금 쓰게 하려고 지금 우리가 이 교재 편찬 위원을 교재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나를 끌고 가는 너 누구냐 그 책을 가지고 전 세계에 많은 나라의 젊은이들이 마음의 세계라고 마음을 고치면 너무너무 좋아지죠. 오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읽었는데 예수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인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어라 그랬어요. 하인들이 물을 갖다 부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랬어요. 하인들이 이거는 물인데 연회장에 포도주를 갖다 줘야 하는데 물을 갖다 주면 안 되잖아. 근데 하인들은 그냥 이제 떠다 줘요. 근데 그게 너무 맛있는 포도주로 변했다. 그게 오늘 저 읽은 성경 내용의 줄거리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영어도 모르고 한국어도 모르고 독일어도 몰랐지 그죠? 단 하나 엄마 뱃속에 배운 게 하나 있는데 뭐냐? 젖빠는 거 그거 배웠어요. 아기들 때 눈도 못 뜨게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안 배워가지고 오면 죽어요. 젖빠는 걸 모르면. 그 어린애에게 말 가르쳐가 젖빠락하는 가르치 동안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하나도 안 배우는데 젖빠는 것만 배워요. 그래서 눈 감고도 그래서 저 꼭지 물려면 젖빨고 잘
뭐 그래서 여러분이 다 여러분 어릴 때 다 그렇게 커서 큰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모르니까 우리가 세상에 배운 그 세상에서 형편을 따라서 이제 다니면서 엄마, 아빠 배우고 암하고 뭐 빡빡하면서 말을 배우면서 이제 사람이 살아요. 많은 경험들 해요. 그 기준에 맞춰서 아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냥 자기를 몰라서 그렇지 자세히 보면은 사람들 마음에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들이 많아요. 남이 땅 사면 사촌 땅 사면 배 아프다든지 남이 잘 되면 막 싫고 내가 잘 되고 싶고 또 내가 거짓되고 때때로 방탕하고 음란하고 악하고 근데 자기 마음을 정확하게 정말 피를 검사하듯이 귀에 갖다 놓고 검사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을 잘 모르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마음이 좀 악하구나. 내 마음이 좀 거짓되네. 왜 나는 이렇게 삐뚤 마음을 가졌지? 여러분 살다가 뭐 옆에 사람은 막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다 할 때 다 옳다 하다가 집에 돌아와서는 아, 내가 오늘 그 사람 너무 했어. 내가 그렇게 안 해야 하는데 내가 막 화를 내고 그 사람이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했어. 그렇게 자기 자신이 자신의 잘못된 걸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가 살 땐 잘 모르는데 내가 지난 일들 하나하나 곰곰이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면은 내가 부모님한테도 못할 짓을 했다. 내가 동생한테 저래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동생 잘해주다가 그날 너무 내가 화를 냈지. 내가 친구에게 아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서서히 여러분 눈에 안 보이던 여러분 자신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 속에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 마음이 악하고 남에게 못되게 했고 내가 지나치게 했고 그런 걸 느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걸 느끼면 내가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죠. 아침에 출근할 때 부부가 막 싸웠어.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하고 싸운 거예요. 남편이 싸우다 에이 막 화나면 시간 돼서 막 직장에 탁 가. 아내가 혼자 집에서 씩 끌면서 에이씨 막 하면 욕을 하면서 그놈 인간 막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안 되자고 이제 서서히 청소도 하고 설거지 하면 아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내가 왜 하필 아침에 출근할 때 남편하고 싸웠지? 내가 참아도 되는데 내가 참 나쁜 여자야. 여자들이 대부분 니우친대요. 우리 남편 너무너무 수고하는데 내가 못된 여자야, 내가 악처야. 그래서 아내가 거의 대부분 싸우고 나면은 남편도 막 미안한 감이 든대요. 그래서 돈 안 쓰다가도 미안해서 시장에 가서 비싼 거 남편 좋아하는 거 사가지고 와서 저녁 음식을 차리는 거예요. 막 음식을 차릴 때 부글부글 끓고 막 그러면서 야 오늘 남편 오면 내가 미안하다 그래야지. 그리고 남편 이거 맛있게 먹으면 좋겠지. 막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남편 들어와 띵동하고 문을 딱 두드려 막 그 부절 눌러 남편 오면 딱 보는 순간 아이고 저놈 인간 싶은 마음이 아주 남편은 유치했던 마음이 남편 딱 아이고 저 빌어먹을 인간 막 그런 마음이 확 일어난대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이제 여자들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남편한테 싸우고 미안한 마음을 가졌는데 또 만나면 또 안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들이 야 내가 악처구나, 내가 나쁜 인간이구나, 내가 진짜 못된 인간이구나, 그걸 여자들이 느낀다고 그래요. 남자들도 그래요. 술집에 가서 술 한 잔 마시면 그 한 잔 딱 끝나는 게 어째 친구 기분이 좋으면 술이 딱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면 뒷생각을 안 하고 비싼 안주 시키고 비싼 술 시켜 실컷 먹는 거예요. 돌아오면 술이 채 덜 깬데도 돌아오다 보면 계산해 보면은 오늘 월급의 3분의 1은 넘어갔구나, 날라갔구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딱 보면 아내가 채소 같은 거 살 때 비싸고 좋은 거 안 사고 좀 싼 거 사가지고 시든 거, 곤 거 사러 막 구하는 그런 거 보면 내가 술 한 잔 오늘 안 마시면 아내 잘 알아줄 수 있는데 막 자기를 뉘우치는 마음 막 가져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못난 인간인데 나 때문에 아내가 고생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남편들이 많이 가져요. 남자는 절대 표현은 안 해요 그런 걸. 그다지 아내가 잘못하면 나야 술 주는 맹이지만 지라도 좀 잘하지 하면 미운 생각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지라도 좀 잘하지, 내야 이런 인간이지만 지라도 좀 잘하지 그러면서 팍 아내한테 막 못되게 하고 그러면서 내가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런저런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악한 인간이야, 내가 참 나쁜 인간이야, 난 술 안 먹으려고도 안 돼, 난 남편 출근하려고 할 때 싸우지 말라고 결심을 잘 안 돼, 난 왜 이렇게 못된 여자야, 그냥 사는 여자, 그냥 사는 남자하고 그 정도의 생각을 할 줄 아는 여자하고는 가치가 천지 차이에요, 천지 차이. 천지 차이. 여자는 그 얼굴만 예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요리만 잘하고, 그리고 뭐 정말 와이셔츠만 잘 데려 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자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나쁜 인간이구나, 내가 독한 여자구나, 내가 못된 여자구나, 내가 남편한테 진짜 독한 말을 하네, 안 할 소리를 하네, 진짜 나쁜 인간이구나. 그걸 마음에 깨닫는 사람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저 다 잊어버리고 뭐 자기 앞에 생기는 말, 자기 좋은 것만 생각, 그런 사람하고는 사람의 가치가 비어 안 될든지 안 될 정도로 사람의 가치가 달라져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우면 세상적으로 가치를 뭐 평가하는 그런 가격 붙이면 그 계산은 법이 없어 그렇지.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의 마음을 발견해지면서 사람은 굉장히 수준 높은, 학교 공부 전혀 안 해도 1, 2, 3, 4등으로 기억 니었나 몰라도 그런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아내는, 그런 사람 남편은 행복해져요. 그런 사람 자녀들은 앞길이 열려요. 그런 사람 집에는 평안이 넘쳐요. 그런 사람 집에 남이 갖지 못한 아름다움이 있고 행복한 게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화려한 뭐 서울의 비싼 아파트 한 50억 한다 그러더라고요. 50억짜리 아파트 안 살아도, 좋은 차 안 타도, 좋은 음식 못 먹어도 내가 진짜 잘못된 여자라는 걸 발견하게 되면 남편 말이 귀에 들어와요. 그러나 내가 똑똑하고 잘난 여자라는 마음이 들면 남편 말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남편은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고 그렇게 여자들이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자들이 살면서 잘못을 많이 저질러요. 여자고 남자고.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갈 수 있어요. 정확하게 내가 나쁜 여자구나, 내가 남편에게 잘못한 여자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 남편이 하는 말이 귀에 도르고 마음에 도르면서 자기도 모르게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의 말을 따르게 돼요. 그러면 그냥 몰랐다가 남편이 어느 날, 야, 내 아내가 내가 농담으로 한 이야기인데도 그 말을 저 사람 마음에 있구나. 야, 내가 아내가 너무 놀랍다. 그런 마음이다. 제 아들이 결혼한 지가 10년이 지나서 며느리가 우리 집에 온 지 10년이 훨씬 지났죠. 내가 한번 며느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야, 너는 아직까지 내가 10년이 지나도록 너를 봤는데 너 시어머니하고 얼굴 붉히거나 그런 걸 내가 한 번도 못 봤다 그랬어. 며느리가 말해요. 아버님, 어머님이 너무 좋으시니까요. 그렇죠. 야, 내가 너 시어머니 아는데 너 시어머니 안 그래. 사람들이요, 따뜻한 마음, 고마운 마음, 속이 저리도록 막 고마운 마음들 주변 사람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다른 사람, 주변에 사는 마음에 분노를 짜내게 하고 꽝을 지르게 하고 어떻게 할 수 없었도록 만드는 그런 마음을 만드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은
참 가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사람은 누구든지 부족한 면도 있고 잘난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 사람 잘난 것만 기억하지 부족하면 다 잊어버려요. 싫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 점점 잘난 사람이 되면 남의 얘기 전혀 안 듣고 가르치려고 짜증내고 그래. 근데 내가 진짜 부족함을 아는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더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돼요. 그 차원의 사람이 되면요, 그 차원의 사람이 되면요, 그 사람 곁에서 모든 사람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사랑이 넘치고, 그런 사람은 집에 분노를 제하고 과격한 성품을 제하고 따뜻한 마음이, 고마운 마음이 속에서 막 솟아나도록 만드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셨는데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앞집에 샘물 잔뜩 들고 그 항아리 여섯 개를 가득 채웠어요. 예수님이 이젠 포도주가 다 돼 뜨다가 갖다 연회장을 주어라. 하인들이 볼 때 이건 포도주가 아닌데, 우리가 분명히 앞집에 샘물 갖다 부었는데 포도주가 아니잖아. 그러면 사람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이거 포도주가 아닙니다. 이건 물인데 앞집에 샘물 갖다 부었어. 이걸 떠다 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를 저희 기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자 아구까지 채우니 이젠 떠서 연회장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자기가 이해될 수 있는 것 하는 건 쉬운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인데 따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인간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은 크시고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얼마든지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해 가서 받아들이고 이해 안 가서 안 받아들이고 보통 사람이고요. 내가 하는 게 다 옳지 않아. 내가 잘못할 수 있어. 내가 이해를 못할 수 있어. 내가 이해는 안 가지고 저분은 게 옳은 소리야. 저분의 말이 맞을 거야. 그런 수준의 마음을 갖게 되면 이해가 안 가지만 따를 줄 압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는데 예수님이 한참 대화 중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여자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것으로 영생토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그래. 우리가 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물 한 번 마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어요? 그 속에 영생한 소산 샘물이 된다. 그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돼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나 같아도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목 마른다고 물 마시면 다시 목 안 마르면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건데 그 여자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면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 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번에 오늘 주일 저녁부터 다음 수요일 저녁까지 저는 7시간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는데 7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때는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말도 있고 여러분 마음에 에이 저건 아니야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더 옳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바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남편의 말을 들을 때 이해가 안 가지만 남편을 믿고 따르고 아내가 하는 이야기 남편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해할 때도 있지만 때때로 아내가 하는 이야기 남편이 이해 안 할 때도 있고 남편의 이야기 아내가 잘 이해 안 갈 때도 있지만 내가 맞아서 따르는 게 아니라 아내는 남편이 맞지 않아도 남편을 따를 줄 알고 남편은 아내하고 내가 성격이 좀 틀려도 생각이 안 맞아도 따를 줄 알고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이 세상 굉장히 평화로워집니다. 굉장히 평화로워집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만 말고 하나님의 우리 사이와 하나님 사이도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변하고 복을 얻게 된 것은 이해가 안 갔지만 받아들였고 갈릴리 가나온 이자 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때도 하인들이 이해가 안 갔지만 받아들였습니다. 만일 여러분 오늘 제가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만 말고 앞으로 남은 오늘 제가 하고 7시간 다 참석하시면서 때로 여러분 마음에 이해가 안 갈 때도 있고 우리가 잘 정말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이건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생각이 이해 안 가지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하고 여러분의 한 마음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 여러분이 도저히 상상치 못했던 행복, 평안, 사랑, 그것이 여러분을 찾아오고 반대로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근심이나 분노가 물러가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하인들처럼 사마리아 여자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이해가 안 가더라도 내가 틀렸지 하나님 말씀이 오라 그렇게 받아들일 마음을 가졌다면 어마어마한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께서 일을 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저희 눈을 감고 고개 숙여 주시기 바랍니다.